포크맨 TV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. 포크맨 여러분한테 인사드리고 하겠습니다. 오늘은 현대 HX380 장비가 지금 25톤 덤프에다가 지금 상차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한 바가지를 실었습니다. 자, 과연 380이 저 25톤 덤프에다가 몇 바가지 상차가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. 자, 여기는 이제 아파트 현장입니다. 아파트 현장이고요. 지금 이제 토파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두 바가지째 쉬고 있습니다. 네, 두 바가지. 자, 25톤 덤프에 두 바가지가 실렸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현대 HX380 차량비입니다, 여러분들. 자, 두 바가지 실렸고, 자, 이제 세 바가지째 올라갑니다. 자, 세 바가지. 자, 몇 바가지에 빵 하는지 잘 보십시오, 여러분들. 자, 이제 네 바가지째 싣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. 네 바가지. 네, 네 바가지 싣었습니다. 자, 다섯 바가지. 네, 다섯 바가지에 아마 출발할 것 같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한 차가 됐습니다. 네, 380이 25톤 덤프에다가 다섯 바가지에 상차가 했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이제 저런 장비들은 차들이 25톤 덤프차들이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. 이렇게 계속 오면서 상차 작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쁩니다. 그래서 막 요즘 짠 시간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바빠요. 차들이 계속 줄을 서 있어가지고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진짜 상차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 부사 계시는 사장님들 참 고생들 많으십니다, 여러분들. 아무래도 이제 15톤보다는 25톤 차가 흥량이 많이 실리니까 이제 거의 25톤 차로 이렇게 흙을 상차해가지고 나갑니다. 자, 한 바가지 실렸죠? 자, 두 바가지. 여기도 보면 수많은 이렇게 장비들이 많아요. 아파트 현장이라 맞습니다. 자, 세 바가지째 싣고 있습니다. 세 바가지. 아, 이거 좋습니다. 네 바가지. 자, 다섯 바가지째 올라갑니다. 자, 380으로 25톤 덤프차에다가 다섯 바가지로 한 차가 실을 수가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다섯 바가지 실었죠? 자, 다섯 바가지 빵입니다. 우리 포크맨 TV 시청자 여러분들,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포크맨 TV 구독,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,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
여러분들 사랑합니다. 하트나이스 감사합니다.